아니 뭐 하다가 이렇게 머리 털리셨어요? 코트 오빠랑 우결을 하고 싶은데. 나랑? 아 여명이 그러면 저기 얼굴 한 몰대 나한테 맞아가지고. 코트님이랑 안 돼요? 쳐다볼 나무를 쳐다봐야지 여명. 아. 안녕하세요. BJ분 계신가요? 일단 많이 들어와. 누가 BJ인가요? BJ. 아 제가 BJ예요. BJ 이름이 박여명이에요? 아 잠깐만 근데 저기 박여명님이 면상이 존나 살벌하다고 지금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한번 놀러가봐도 되겠습니까? 와 누님 왜 탈모 있으세요? 몇 살이세요? 아 저는 이제 올해 네. 30입니다 코트오빠는 어떻게 되세요? 와 나 누나인 줄 알았네. 아니 뭐 하다가 이렇게 머리 털리셨어요? 아니 근데 여성이 이렇게 스포츠 머리를 한다는 것은 사상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머리를 스포츠 머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재밌는 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자 아니에요? 아 평소 몇 달이세요? 평소 이제 10달이 20달입니다. 얼마 받고 하셨어요? 네? 얼마 받고? 이거 그냥 밀었습니다. 아 어떤 대가 없이? 대가성 없이? 네. 대가성 없이 이제 혼자 좀 귀여워 보이려고 조금 밀어요. 약간 하관이 좀 돈 스파이크 씨를 좀 닮으셨네. 아니 근데 네. 저는 조금 불편한 게 사실 제가 뭐 철구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BJ들이 네. 방송하는 이제 좀 타코분들한테 좀 많이 보이는 양상인데 사실 뭐 코트님 뭐 감사합니다 요런 말투 있잖아요 요런 톤 있잖아요 뭐 물론 철구를 네. 굉장히 또 존경하고 좋아해서 그런 말투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아 굉장히 되게 꼰대 스타일이시네요. 왜 자꾸 저한테 조언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굉장히 꼰대 스타일이신데? 왜냐면 제가 많이 봐왔던 어떤 철구 클론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좀 개성이 네.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뭐 여명님 그 방송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저는 이제 한 만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3년이요? 방송 일주일에 얼마나 하시고요? 한 6-7일 정도 합니다. 그럼 거의 뭐 휴방 없이 계속 하시는데 네 생계형 BJ이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자기야. 아 3개 아 그래요. 네. 생계형 BJ이시고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야. 아 씨, 진짜 오디오 막지 마, 이끄지 같은 새끼들아. 니들은 방송할 용기도 없고 방송해봤자 빵딸이란 거 알아가지고 패배주의 찌들어가지고 방송도 못하잖아, 여명 씨처럼. 아니 저는 그 학고라고 무시하고 저는 진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코트님이 이렇게 칭찬해주시니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학고 새끼야. 대학고 새끼 그냥 하관 그냥 돈 스파이크 그대로 빼다 박았네. 응? 3년을 인생에 3년을 여기다 투자했는데 세리 박았는데 어떻게 20달이야 10달이에서. 죄송합니다. 아, 열심히 할게요. 꾸꾸까까. 그래 그 아무튼 뭐 미션 없이 이렇게 머리 밀고 했는데 후회 같은 건 안 들었어? 밖에 다 돌아다닐 때 좀 힘들잖아. 아 솔직히 근데 재밌어요. 저는 아직도 머리를 가발 쓰고 가끔씩 하는데 이제 머리를 벗고 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이게 방송이 어떤 너의 어떤 그 삶의 활력소이자 그냥 일탈이네. 아 그건 아닌데 열심히 하는데 이제 1년 동안 머리를 이렇게 밀었더니 또 머리가 기르는 것보다 이게 밀려있는 상태가 또 귀여워 보이고 그래요. 그럼 넌 뭐 이성관계 이런 걸 포기한 거야? 아닙니다. 오라버니 이래도 머리 이래도 많이 메시지 와요. 주라 남자 BJ들한테? 아니요 이제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발 쓰면 웬만큼 또 봐줄 왁구기 때문에. 가발 한번 써보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고 올게요. 와 유튜브 각이다. 지금 시간 해야지. 아가리 닥칠하니까. 죄송합니다. 응? 이 씹 사이버 낭인 같은 씹 들 좀비 같은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니들은 말하지 마 그냥. 꼬지 같은 새끼들아. 예. 비형 새끼들. 코드 내지. 여명아. 네. 나 진짜 갑질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까부터 계속 오디오에 잼 넣는 새끼들 있거든? 저런 곤약인간은 강퇴시켜. 칼로리 1도 없는 비응. 네, 아우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꾸꾸까까. 여명이 그러면 좀 지금 그 머리가 좀 약간 좀 너가 지금 최대한 꾸민 상태야? 네. 여명아. 네, 오빠. 아니 진짜 구라가 아니라 좀 뭔가 그 여성으로서의 그 뭐 매력이 1도 안 느껴지는데? 그냥 돈 스파이크 같아. 죄송합니다 오라버니. 많이 모자르죠? 와꾸가?
아니, 네 와꾸가 네 와꾸 지적하고 나서 내가 뭐 나도 뭐 와꾸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네가 이렇게 가발 쓰고 방송하면은 뭔가 또 이렇게 또 남자들한테 문 남성들한테 이렇게 좀 연락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냥 근자감인지 보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 난 너무 예쁜데 지금? 너도 약간 좀 자기애가 좀 크구나. 네. 돈스파이크 똑 닮았네. 네? 아니 진짜 너 보면 하관이 돈스파이크 똑 닮았어. 3년 정도 하면서 이제 뭐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벌어? 한 달에요? 이제 2,300 정도 법니다. 2,300? 야 그래도 뭐 야무지네. 이러니까 방송하는 거야. 그래 여명이 왔고도 계속 보니까 또 적응되네. 아 그래요? 아 저는 코토오빠랑 대화하는 게 처음이에요 진짜. 나 누군지 알아? 너무 신기하고. 나 누군지 알아? 방송을 한 대도 봤어요 이제. 그거 봤어요. 그거 재밌게 남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 이제 공보 그랬을 때 존나 웃었어요. 아 그거 봤네. 최근 방송인데. 네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제 남자 스타일 이제 멸치 돼지 있는데 공보. 근데 너무 웃겼습니다. 우리 여명이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 저요? 저는 이제 느낌이 통하는 남자. 느낌 있는 남자? 네. 그건 너무 좀 약간 느낌이 이제 추상적인데 그런 거 말고 느낌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은 서로를 다 알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 같은 소리 또 하네. 아. 여명아. 네. 남자 BJ 소개팅 방송 해줄까? 아 저는 재밌긴 하겠는데 코트 오빠랑 안 됩니까 그럼? 나? 네, 코트님이랑 안 돼요? 쳐다볼 나무를 쳐다봐야지, 여명. 아, 코트 오빠랑 우결을 하고 싶은데. 나랑? 아, 여명이 그러면 저기 얼굴 함몰돼 나한테 맞아가지고. 안면 함몰되고 싶어, 여명아? 죄송합니다. 어, 형님 오동지랑 하는 거 어때요? 아니 뭐 아프리카의 점천수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긴 하네. 아 점천수 좀 심했다. 냄새나게 생겼잖아요. 아니 뭐 점천수나 이재석 이런 친구면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약간 뭔가 좀 김재석도 괜찮네. 그런 코드네. 그래 그래 여명아. 네. 방송 열심히 하고 토크넷에서 이렇게 안 만나자. 네 감사했습니다. 그래 반가웠다. 네 반가웠어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화이팅. 꾸꾸까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똘망이 들어. 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사이버 구걸러 새끼들 보면은 예. 네, 그 손 마디마디 그냥 지려밟고 싶더라고요. 군홧발로요. 방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담뱃값을 받으셨나요? 네. 어, 저 받았죠, 당연히. 어, 이 방을 파 가지고 누가 보내 줬나요? 제가 보내 드렸어요. 아. 저도 보내 주세요. FK 님이요? 네, 네. 왜 인생에 그렇게 쓸데없는 정말 너무 소모적인 너무 소모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왜 이천 나은이는 보내드릴까요? 아 저 보내주세요. 저는 일단 그 흡연자가 아니고요. 그 대가성 없는 그런 구걸은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사실 받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대준대요. 뭐라고 FK님 뭐라고요? 방장님이 4,500원 보내주시면 대준대. FK님 약간 좀 성적으로 좀 약간 그 고갈되셨나봐요. 네네. 이슬님. 네. 왜 자꾸 따라다녀요? 좋아서요. 개목줄 채워줄게. 일로 와 따라와. 바로 초대해줄게. 바로 초대해줄게. 자 오랜만에 또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몇 살이에요? 24살이요. 근데 좀 모자라 보이는데 말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아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요. 어디 좀 불편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요 안 불편해요. 어디 사시는데요? 저 서울이요. 서울 실례지만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뭐한데. 네. 몇 키로세요? 저요? 저 한 코트님이랑 비슷할걸요? 아씨 와 아 정말 싫다. 아 왜요? 코트님 팬이에요. 왜 나는 이런 애들만 꼬일까? 아 왜요? 제가 뭐 어때서요?
약간 하관이 좀 돈스파이크 씨름 닮으셨네. 그냥 돈스파이크 그대로 빼다 박았네. 돈스파이크 똑 닮았네. 아니 진짜 너 보면 하관이 돈스파이크 똑 닮았어. 코는 무슨 탱탱볼 쳐놨나. 코가 이렇게 부었냐. 돈스럽다. 어?